밖으로 고개를 쏙 내민 히카리가 주변을 살피더니 어? 벌쇠에 입을 갖다 댄다? 저 어떻게 열어요? 아이 설마 그런다고 문이 열릴까? 아니 이게 땡겨 그거 그렇게 어? 뭐야 열었어? 어머 진짜 열렸다. 오 너무 자연스럽게 집 현관문 열듯이. 그리고 유유히 마방 밖으로 향하는데 보란 듯 다른 말들을 지나쳐가는 히카리의 모습에 히카리 나도 좀 꺼내줘봐 히카리 히카리. 그렇게 마방을 탈출한 녀석이 찾은 곳은 식량 창고다. 얘 뭐가 이렇게 당당하죠? 어젯밤에 그렇게 몰래 먹고도 성이 안 차는지 또다시 남의 밥상에 입을 대는데 야! 야! 아이고야 딱 걸렸다 딱 걸렸어. 걸렸다 이번에. 이렇게 하루에도 수차례 마방을 탈출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녀석. 왜 그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은 나오면 사료 창고도 가고 아니면 다른 데도 가 있을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좀. 그동안 수많은 탈주범들을 만나봤지만 말은 또 처음이네. 야, 너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안 돼. 벌쇠를 입으로 밀어 여는 만큼 보통 지능범은 아닌 것 같고 고신 끝에 빗장에 이중으로 고리를 하나 더 채우는 도안 씨. 그래 뭐 아무리 히카리라도 이것까지 열진 못할 것 같은데. 아니 왜 자꾸 문을 잠그고 실까 그냥 열어놔요 좀. 뭐 어쨌든 이중 잠금 장치를 해놨으니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볼일을 보는 도안 씨. 뭐 하시는 거예요? 밥을 충분히 주기도 했는데 좀 부족한가 싶어가지고. 아 혹시 히카리가 자꾸 마방을 탈출하는 이유가 식사량이 부족해서는 아닐까 싶어 원없이 배불리 먹으라고 어우 뷔페식으로 다양하고 푸짐하게 한상 차려본 건데. 비트 여기 비트. 어 비트까지. 히카리 연속도 간만에 특식이 마음에 드는지 아이고 아주 그냥 폭풍 흡입이다 폭풍 흡입. 나오지 마. 걱정 마시고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. 그치 그렇게 먹고 설마 또 나갈까. 근데 뭐냐 어머 얘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빗장에 입을 대곤 혀를 요리조리 돌리며 새로 걸어둔 고리를 공략하나 싶더니 이거 열면 우리 인정해 줍시다. 야 그게 그런다고 빠졌어. 야 뺀 거야? 야 그러니까 고리에 파인 홈을 정확히 맞춰야만 가능한 일을 히카리 윤석이 해냈다는 건데 말도 안 돼. 야 혀를 내두를 만큼 문따는 실력 하나는 가히 전문가 수준이다 전문가 수준. 그렇게 또 한 번 마방 탈출에 성공한 녀석이 향한 곳은 포니우리? 여긴 또 무슨 일이래? 히카리의 깜짝 방문에 놀란 포니들까지 가출을 감행하니 이 선안을 수습할 사람은 또 한 10분. 아이고 히카리 단순